평소 존경하는 계승범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주제를 발표하게 돼 상당히 좀 떨리고요. 작년에도 이제 감엑스에서 치주 롱텀 팔로우 환자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주제로 두 도시 이야기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환자 치주 롱텀 유지에 관련된 테마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 가장 지루한 이야기가 있죠. 군대 이야기랑 축구 얘기, 그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이제 저희 치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롱텀 메인터넌스가 거의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내용 자체가 뭐 사실 이미 임상에서 다 하고 계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정리, 논문 정리, 뭐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려고 해도 그냥 끄덕끄덕 정도로밖에 반응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든 좀 재밌게 해보기 위해서 좀 테마를 좀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화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만화가 있었고요. 그 만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즈 인 더 트랩의 주인공 이 두 멋진 남녀가 이 수상한 선배라는 테마로 뭔가 가식적이고 속을 알 수 없는데 매력적인 그런 되게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드라마를 했던 적이 있고요. 간단하게 동영상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택시를 탔더니 기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데 그 손님 중에는 분명 사기꾼도 있을 거고 살인자도 있을 거고 도둑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타지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목적지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보면 상당히 소름 돋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에게 환자분의 어떤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치를 열심히 하세요. 3개월 뒤에 뵙시다. 1년 뒤에 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과연 환자가 얼마나 관리를 잘할 것인지 내지는 이 환자가 어떠한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 내지는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환자 그리고 술자의 관계에 있어서 롱텀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SPT, Supportive Parental Therapy 내지는 Periodontal Maintenance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 치주하는 사람들의 얘기에서는 거의 꿈과 같은 주제입니다. 이게 정말 잘 된다면은 치주염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뭐 가둬놓고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엑스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때 많이들 궁금해하셔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원을 하셨고요. 초진 상태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93년, 96년도에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약 17년 그리고 한 22년 정도 경과가 됐을 때 한 사람은 거의 모든 치아를 유지하고 계셨고 한 분은 모든 치아를 상실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됐던 그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이게 됐죠. 이 환자분들의 그 팩터가 무엇이었을까 차트를 뒤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잇몸이 붓고 아파요라는 내원으로 오시고요. 기본적인 이 초기 프로빙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게 잇몸이 많이 안 좋은 부위고요. 노란색이 중등도에 그리고 그 색깔이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은 그래도 좀 건강한 상태로 염증이 없는 부위들입니다. X-ray를 보시게 되면은 초진 상태로 이렇게 잇몸이 붓고 아프다는 주소로 오셨고요. 주소 부위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치아를 발거하고 그다음 몇 가지 기본적인 치주 치료를 통해서 17년 정도의 롱텀 팔로우업 기간을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죠. 상당히 유지가 잘 되셨고요. 환자의 내원 횟수를 저희가
연도 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첫 해 불편해가지고 오셨던 해에 85년도에 28번 내원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최소 한 번, 많게는 7번씩 치주과를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환자를 부른 게 아니라 환자가 전화를 걸고 먼저 찾아온 경우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아픈데요? 불편해요? 라고 하고 나오시면은 저희가 스케일링이나 루트 플레이닝 내지는 플랩 오피를 시행을 해드렸던 거죠. 두 번째 환자입니다. 뭐 비슷합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아파요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첫 번째 환자분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기는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점부터 안 좋기는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치아를 발걸을 시작을 하셨고요. 보철 치료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중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골의 본로스가 발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악은 모두 발걸을 하고 임플란트로 갈아타시게 되셨고요.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제 상악 구치부하는 중간에 상악 전치부에 탈이 나기 시작을 하셨고 결국은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매년 어떻게 내원하셨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까 첫 번째 환자분이랑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일단은 초진 때 많이 내원을 하셨지만 듬성듬성 뭐 심지어는 한 4년씩 1년, 4년, 2년씩 전혀 환자와 분께서 치주과에 내원하지 않는 기간들이 발생을 하고요. 별표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전화를 하고 먼저 내원을 하시고 불편하면 체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십몇 년 동안, 22년 동안 전혀 치주과에 먼저 찾아오신 경우가 없으세요. 오셨던 이유는 거의 다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가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서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셨지 환자분께서 먼저 찾아온 경우는 없으셨습니다. 내원 횟수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환자와 빨간 환자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시죠. 전부 다 이런 거는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오셨던 거고요. 이분은 꾸준히 치주 관리를 위해서 내원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행 술식을 몰몰 받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내원 횟수 자체가 일단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요. 스케일링을 18년 동안 50회, 이분은 22년 동안 단 8번 받으셨었고요. 큐렛은 0번, 플랩 오피는 7번, 5번.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환자분께서 이 SPT, 긴 SPT 기간 동안, 메인터넌스 기간 동안 먼저 찾아오시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희가 이 환자, 이번 환자도 어느 정도는 치아 하나라도 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PT의 중요성은 뭐 이런 고대 문명의 사진처럼 정말 오래됐고요. 효과가 좋다는 건 역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재내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내원하는 경우보다 내원하지 않게 되면 5.6배 정도 치아를 상실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알려졌고요. 부착 상실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SPT를 받게 되면 50배 정도 더 부착 상실의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주에 있어서 거의 전설과 같은 린데이 교수님께서도 이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안 받는 경우에 급진적인 치주염에 있어서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SPT 내지는 페리온 메인터넌스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이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단국대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고 안서울학원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 사진이 예뻐가지고 사진을 좀 꾸준히 몇 개씩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들고 예쁘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쨍쨍한 날씨 속에서 공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무시무시한 마스크도 끼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호수에 물을 빼더니 땅에 이제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로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시체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파는지 몰랐는데 이게 호수를 정비하는 환경 미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멀쩡한 호수에 물을 빼고 이제 섬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끼가 쫙 끼기 시작을 하고요. 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비가 좀 적게 와가지고 결국 여름 내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이게 무려 35억을 들인 이제 국가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됐고요. 2015년도 폭설,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 덕분인지 물이 쫙 차면서 호수의 섬이 예쁘게 이제 마무리가 정비가 됐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료 중간중간 찍었던 사진들이
롱텀으로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역사도 보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스모크라는 영화인데요. 담배 안 태우시는 분도 이 영화 보면 담배가 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흡연 장조 방조 영화가 되겠습니다. 하비 케이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담배 가게를 14년 동안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가게 셔터를 열면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년에 그 사진을 쭉 훑어보면서 자기의 역사와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SPT 역시 꾸준히 잘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거를 역사를 되짚어가지고 본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주 영역에서 거의 요 정도면은 아마 SPT에 관련된 롱텀 메인터넌스에서는 결과들은 거의 다 본 거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연구 기간들 보면 뭐 짧게는 뭐 5년짜리도 있고 22년, 뭐 5년, 6년, 14년 상당히 많은 롱텀 팔로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곧 갓 개원하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겠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되짚어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통찰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베커 교수님의 연구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너무 숫자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요 숫자를 하나 좀 오늘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를 치주염으로 진단을 하고요. 치주 치료를 시행을 하고 아주 액티브한 메인터넌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 10년에 하나 정도의 치아를 상실한다라는 연구를 했고요. 후속 연구를 통해 가지고 부가적인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환자가 치주로 진단이 됐지만 치주 치료를 안 받은 경우에 10년에 약 3.6개 정도의 치아를 상실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환자를 치주 치료를 했지만 환자가 로스가 돼 가지고 메인터넌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약 10년에 2.2개. 그러면 치주 치료를 하고 SPT를 잘한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1개. 그러니까 1, 2, 3으로 외우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에게 잇몸이 안 좋은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물어보시죠. 제 치아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께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2배 증가를 합니다. 2배 더 많이 쓰실 수가 있고요. 치주 치료를 했는데 잘 팔로우업 때 내원하시고 양치를 열심히 하시면 3배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환자분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메시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메디컬 영역에서 내지는 덴탈 영역에서 환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무엇을 부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로스 프레임드라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약간 겁을 주는 경우가 잘 먹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암에 피부에다가 뭘 바르고 나가지 않으시면은 피부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살을 빼지 않으면 혈압과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로스에다가 관점을 두면은 환자들의 행동이 변하는 쪽은 이러한 질병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치과 치료만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환자분들이 개인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 양치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면 치아를 많이 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환자분 양치를 열심히 하시면 이 치아를 더 많이 쓰시고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쉽게 혹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로스 프레임드가 아닌 개인 프레임드로 환자분에게 치주 치료의 장점을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쉽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에게 SPT를 하는 거는 이제 중요성을 알았는데 한 배, 두 배, 세 배 그리고 로스가 아닌 개인 프레임드로 메시지를 전달해라 라고 하는데 과연 그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램표드 선생님이라고 원래 노르웨이에서 개업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시간 대학에서 거의 치주의 성지를 만드신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CEJ로부터 이 부탁 상실에 계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램퓨드 치아라고 해서 WHO에서 정한 616, 616, 치아 6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치아 잇몸을 쪼개가지고 반쪽은 플랩오피, 반쪽은 스케일링만 해서 비교하는 스플릿 마우스 연구, 모든 것들이 이 미시간 대학의 램퓨드 교수님께서 만드신 정말 전설과 같은 존재신데요. 역시 이분도 롱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연구를 시행을 해서 결론은 요거였습니다. 3개월. 뭐 3개월 만에 환자를 내원하게 되면은 물론 자주 보면 좋지만 최소한 3개월 정도 봤더니 약간의 염증과 약간의 치석들이 생기기는 해도
골흡수라든지 부착 상실이 생기지는 않더라라고 하면서 뭐 더 자주 보면 좋겠지만 뭐 환자 내지는 치과의 상황도 있고 하니까 3개월 정도면 좋겠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주에서 이제 전설로 되어 있는 린데 교수님도 정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워낙 뭐 스웨덴이라고 하는 환경이 좋아서 그랬는지 좀 극단의 과격한 SPT를 하셨습니다. 환자는 2주마다 SPT를 시행을 한 거고 리콜을 한 건데 흥미롭게도 재생치료를 해야 되거나 플레보피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한테 칼을 안 대고요. 2주마다 플라콘트를 해줬더니 1년 뒤에 놀랍게도 뼈가 찼다라는 보고를 하면서 이 SPT의 중요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연구를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2주마다 리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만큼 SPT가 효과가 좋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 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첫 해에는 환자의 리스크 팩터랑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3개월입니다. 일단 치주 환자가 내원하시게 되면은 3개월마다 체크를 하시고요. 환자의 오랄 하이진이라든지 보철물의 상태, 환자가 갖고 있는 시스테믹한 리스크 팩터들을 다 고려하셔서 평가하는 기간으로서 첫 해를 가져가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첫 해가 넘어가게 되면 그 반응을 보고 이제 클래스가 분류가 됩니다. 클래스 A는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신 부분들이 되겠고요. 오랄 하이진도 좋았고 치석도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보철물도 크게 문제가 없고 포켓도 없고 뼈도 좋은 환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리콜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조금 이제 불량하신 분들이죠. 양치질도 잘 안 되고 보철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본로스가 조금 있는 분들은 저희가 3에서 4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정말 수상한 환자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올 때마다 치석이 잔뜩 쌓여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심한 본로스, 그다음에 자기의 우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스스로 환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클래스 C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리콜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예전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환자가 오게 되면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해서 원인 치료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주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철과 엔도 교정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치기로 넘어가라 라고 권장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크게 다시 또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해가지고요. 먼저 원인 치료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바로 메인터넌스로 들어갑니다. 저도 역시도 임상 진료에서 환자분들이 뭐 잇몸이 아파요, 부어요, 아파요라고 오시게 되면 앱세스 같은 거는 메디케이션으로 조절하고요. 치석 심한 거는 스케일링을 하고 바로 메인터넌스로 들어갑니다. 한번 양치질 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수술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뭐 이렇게 수술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다가도 뭐 네 군데 플랩오피로 약속을 잡았지만 메인터넌스 기간 중에 양치질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바로 메인터넌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것들은 양치질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네 군데 플랩오피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양치질이 좋아지고 환자가 자기에 대한 잇몸 관리가 많아지면은 흥미롭게도 아까 린데 교수님의 연구 결과처럼 플랩오피를 처음에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진단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고 저희 이제 인턴 선생님 마취를 해놓고 나서 제가 플랩오피를 딱 들어가 보면은 포켓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지라고 해서 차트를 열어보면 분명히 초진 당시에 심한 프로빙 뎁스랑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전혀 치료 없이 스케일링만 들어갔고 나머지 플랩오피 하는 동안에 점차 개선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처음 치료 계획대로 다 플랩오피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결과들은 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원인 치료 후에 일단은 메인터넌스로 들어가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본 다음에 어떤 치료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SPT 내지는 뭐 오랄 하이진 리스크 팩터 해보면은 결국은 양치질이거든요. 저희 사실은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 뭐 평생 양치질을 이미 다 오랫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양치질에서는 일가견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양치 이렇게 하세요, 뭐 치실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아예 알아요, 알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뭐 치실이 뭐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 치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 현재 나와 있던 시스테마틱 리뷰랑 메타 어널리시스에서 그 치실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나온 거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치실 연구가 최근 연구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막 재생 연구, 임플란트, 고리식 이런 연구는 막 최첨단을 가고 있는데 치실에 관련된 이런 오랄 하이진 연구가 워낙 예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희석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양치질 레즈는 SPT가 워낙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잘 듣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양치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찾다 보니까 페이션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환자라는 뜻인데 이 영어에서는 철자가 비슷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션트 관련된 거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작팀의 이름이 페이션스 프로덕션인데요. 인내를 가지고 저 될 때까지 수백 번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양치질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게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환자도 페이션트고 저도 페이션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 자체가 사실은 아주 별거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일단은 저희가 양치질을 하거나 치주치료하는 근거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서브진지바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게 가장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든 환자가 집에 가서 제가 하는 것만큼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체크하는 것이 저희가 홈케어의 목적이 되겠고요. 만일에 고개 양치질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켓이 너무 깊다라고 하면은 서지컬 인터벤션이 들어가서 잇몸을 좀 다듬어서 치간 출수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든 환자를 잘 꼬셔가지고 자주 나와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저희 치주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균과의 싸움 그리고 환자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세균이 다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플라그가 양이 많으면은 치주염이 심할 것 같은데 정말 치석이 덕지덕지하지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치석은 별로 없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플라그의 양과 진지바이티스의 심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많고요. 저희가 동물 연구를 하다 보면은 동물을 뭐 8마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치주염을 유발을 합니다. 뭐 치석에다가 묻혀가지고 세균을 묻혀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정장치나 와이어를 달기도 하는데 8마리 중에 대략 한 2마리 정도는 치주염이 안 생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치주염이 안 생기죠. 그리고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휴먼에서도 났다는 바인데 스리랑카에 있는 이
차 잎을 따는 농장에 있었던 분들에게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치태가 치즈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1986년도에 있었던 연구고요. 뭐 로엔 실리스라고 저희가 프로빙 할 때 뭐 플라그 인덱스로 유명하신 치즈학자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가 어렵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가능했던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이 스리랑카에서 차잎을 따시는 분들은 이 농장에서 태어나고요.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에 1차 양치질 안 하고 치과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치질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스터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연구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태어나가지고 대략 한 45세까지 차 잎 따는 농장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치아를 유지하는가를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요 빨간색 치아, 그러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약 40세 때 모든 치아를 상실하는 분들이 약 8%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뼈가 녹아 내려가거나 치아가 자꾸 빠지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은 흥미롭게도 양치질을 정말 평생 동안 안 했는데도 80%의 환자가 뭐 6개 정도 치아가 상실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죠. 아마 식이습관이라든지 현대화되면서 뭔가 설탕이 많은 것을 먹는 것들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80% 자체가 의외로 치주염에는 좀 강한 내성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의 환자분들은 평생 동안 양치질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0개 내지는 많아야 1개 정도밖에 치아를 상실을 안 한다는 분들이죠.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먹고 술 먹고 2차에서 먹고 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 모아지라고 하면서 술을 또 드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11%의 술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고요. 아마 80% 저랑 비슷한 분들이 될 텐데 가끔씩 토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럭저럭 놀다가 그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한 8% 드물죠. 저희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 계시는데 소주 첫 잔 먹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쓰러졌다가 깨보니까 다들 2차 가고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한 8% 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몸이 갖고 있는 내성이라든지 이뮤놀로지칸 그리고 대사적인 부분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의 컨셉에서는 치주 세균이 치주염을 100% 유발하기 때문에 치주염이 많으면 치주 세균이 많으면 치주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인과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모델은 이렇습니다. 아주 복잡해졌죠. 치주 세균이 있으면요 염증으로 일단은 발생을 하는데 이 앤티바디 항체라든지 면역 체계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세균이 많아도 염증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염증이 생겼더라도요, 그 염증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나 본이 녹아 나가고 파괴가 돼야 되는데 이 또 대사가 좋은 분들이 저희가 뭐 용가리 통뼈라고 하신 정말 타고난 분들이 있으시죠. 염증을 달고 살아도 조직에 파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파괴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임상적인 결과로 가는 이 단계에서 수많은 팩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는 또 많은 부분들이 유전적인 인자라든지 환경적인 뭐 오랄 하이진이나 아니면 스모킹 내지는 치간 칫솔 사용 등등의 많은 인자들이 좌우를 하면서 단순하게 세균 조절만 하는 것이 치주염으로 간다 안 간다는 예전의 컨셉은 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컨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치주과 의사 내지는 일반적인 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액티브한 치주 치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SPT도 조금 이제 롱텀으로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더라 SPT 하자 했다가 이제는 리스크 팩터 환자가 갖고 있는 환자 팩터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아주 즐겨 읽는 책 중에 한 권이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 한 번 정도는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주에 대한 되게 오묘한 철학을 만화로 되게 잘 표현한 일본 책이고요.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챕터 중에 하나가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챕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네 가지 분류되어 있는 것을 좀 보고 만화로 의미를 이해하시면은 메인터넌스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쉐롤이라고 하는 치주학자의 그 근거에 따라서 네 가지로 메인터넌스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컴프로마이즈 메인터넌스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희 환자분한테 표현하기로는
이 엑스레이 들고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빼라고 할 겁니다. 빼세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안 빼시는 분들 있죠. 난 죽어도 이걸 빼기 싫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철사로 묶어주시면 안 됩니까? 안 써도 좋으니까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바로 컴프로마이즈 메인터넌스가 들어갑니다. 파괴가 많아서 이상적인 치료를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뭘 하고 나더라도 계속적인 많은 문제가 잔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컴프로마이즈 된 메인터넌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심하지만 이 경계입니다. 치료를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해서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한번 유지 한번 해볼까요? 라는 게 바로 트라이얼 메인터넌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포켓이 좀 있네. 여기 좀 포켓 리덕션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봄 그래프트 해가지고 잘 써보시죠. 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주 잘 닦고 저랑 자주 뵈야 돼요. 첫 해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시고요. 6개월, 3개월 그렇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포스트 트리트먼트, 치료 후에 하는 메인터넌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시죠. 그럼 이제 1년 단위로 꼬박꼬박 나타나시는데 오셔도 뭔가 할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아, 네, 좋습니다. 뭐 한 10초, 20초 봐도 뭐 흠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 사는 이야기 하시고 요즘 뭐 어떠신지 그런 얘기 하다가 내년에 또 봐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오실까요? 그럼 아닙니다. 1년 한 번씩 꼬박꼬박 올게요 라는 그런 분들에겐 저희가 프리벤티브한 메인터넌스. 1년 동안 살다가 보면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가족의 일이나 자식의 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앱세스나 크랙이나 발생을 하죠. 그럴 때 저희가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자도 빠지고 타이어도 다 터졌죠. 타협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이 자전거 오토바이는 쓰는 게 권장이 되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에겐 의자도 딴 의자로 바꿔주고요. 타이어도 막 짝짝이로 해서 보내주죠. 하지만 환자의 얼굴은 별로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타협적 유지가 되겠고요. 시행적 트라이얼입니다. 약간 경계병변이긴 한데 한번 치료해가지고 써보실까요? 라고 해서 아주 많이 의자는 괜찮죠. 보면 타이어만 조금 갈아 끼우고 떼워서 돌려보내는 게 바로 트라이얼 멘터넌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치료 후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의자도 돌아가 있고 하지만 했더니 깔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행복하게 빠이빠이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의 예로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이 세발 자전거의 트라이어드를 좀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환자가 올 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꼭 체크를 합니다. 환자가 오랄 하이진을 잘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환자의 시스테믹하게는 팩터가 없는가. 뭐 시스테믹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멘탈 부분도 있습니다. 사이콜로지컬하게 이 환자분들께서 자존감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SPT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요 평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아주 유용한 툴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입만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치아 배열도 상당히 좋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쇼아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치과 학생들에게 이 치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로봇이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눈도 깜빡깜빡하고 그다음에 마취할 때 아프면 소리도 지르고 물론 이 뒤에서 교수님이 더빙을 하는 겁니다. 뭐 아 아파요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마치 환자에게 치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희들이 입만 보고 있다 보면은 이 환자가 로봇인지 사람인지 놓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적인 환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 한의사가 나왔던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여자분이 뭐 몸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혀를 잠깐 내밀어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혀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한의학에서는 당시에 뭐 방사선도 없고 피검사도 없고 하니까 이 구강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들이 꽤 문헌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의 색깔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갈라짐, 혀에 끼어 있는 색깔, 치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장기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뭐 과학적인 그 근거를 떠나서 저 역시도 구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어떤 열쇠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강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어떻게든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평소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치과에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알 수 있는 테마 하나로는 HIV 검사할 수 있는 툴이 나와 있고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액이라든지 진지발 크레비큘라 플루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뇨, 그 다음에 류마티스 아트라이티스에 대한 빈도, 그 다음에 치아 우식이 얼마나 잘 올 수 있는지, 치주염이 얼마나 잘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구강 내 타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췌장암이라든지 구강암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진단 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린다 대학의 이 나우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리트머스 시험지를 나눠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타액을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 pH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치아 우식 상태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걸 나눠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방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치 저희가 당뇨 환자들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듯이 환자가 구강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왕 교수님이라고 이 구강 타액과 GCF 플루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신질환의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국책과제를 시행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타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타액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혈액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갖고 있는 성분들을 아무래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60년대에 있었던 과학적인 툴로는 타액 내에서 한 70개 정도 단백질을 출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의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무려 1000가지가 넘는 단백질들을 출현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교수님의 표현에 빌자면은 도대체 이 많은 단백질들이 타액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귀중한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CLA에서는 이 과연 이 타액을 어떻게 진단에 사용할 것인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툴을 지금 만들었고요.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로는 이 타액을 이용해서 오랄 캔서, 우식, 유방암, 치주염,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타액뿐만 아니라 이 GCF 같은 경우는 더 혈과 혈액과 관계가 많기 때문에 더 정밀한 진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구글의 창업자고요. 그 사람의 부인이 만든 23andMe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유명해짐으로써 마침내 FDA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환자들이 내지는 일반인들이 자기의 타액을 통해서 자기의 DNA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보편화가 됐죠. 약 한 20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키트가 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이걸 다시 택배로 보내주게 되면은 요 23andMe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 150가지 정도의 질병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정신병까지도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요러요러한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니 예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족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족보를 통해 가지고 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유전자에 대한 접근도 점차 아주 보편화가 됨으로써 예전에 나왔던 가타카라는 영화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산 호크라고 하는 유명 영화 배우가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는 아주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우주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해서 그 어떤 편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꿈을 이룬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 쪽에서 바로 이게 도입이 되면 큰 이슈가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저희가 뭐 생명보험을 들려고 할 때 보험 설계사분께서 침 한번 뱉어보시죠 라고 해서 침을 뱉으면 바로 분석을 해서 아, 네, 고객님께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세요 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억울한 일이 생기죠.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제 유전자만 갖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 차별을 받는 시대가 올 거고 이제 뭐 선을 본다거나 뭐 그럴 때에도 침 좀 받아와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편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시대라서요. 아직 국내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거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놔서
아주 안전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이 환자 내지는 저희가 이제 치주 환자에 있어서 지금은 치석만 보고 제거를 하고 있지만 환자의 리스크 팩터, 침뱉어 가지고 분석하고 GCF 블러드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당신은 보너스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치주염이 잘 생길 것 같으니 치료비를 많이 내세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꼬박꼬박 미래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이게 과연 넉넉히 있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롱텀 메인터넌스에 있어서 치주 인더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주제를 한번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수상한 선배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롱텀 메인터넌스 얘기하다 보면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빠지지 않는 테마인데요. 예전에는 아주 많이 간과가 됐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메디컬 영역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그냥 환자로 보다가 살아있는 개체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치주 연구를 해보면은 치주 치료 후에 자 6개월 뒤에 오세요 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50%는 불완전 협조고요. 그러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고요. 놀랍게도 34%는 무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치하고 자기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결과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랄 케어에 있어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이 아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마 참고해 보시면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환자가 동의를 잘 안 하고 오라 그럴 때 안 오고 양치질 하라 그럴 때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뭐 뻔한 예들이죠. 오랄 하이진이 안 좋아지니까 치주염이 생기고 우식이 생기고 등등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이 뭘까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있는데 의외로 내재적 요인 중에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안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 연령 내지는 이 사이콜로지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는 뭐 잘 환자랑 의사소통을 잘 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환자분이랑 뭐 빠이빠이하고 웃고 뭐 악수하고 헤어지는데 나가다 보면 접수해서 막 소리가 나요. 보면 뭐 교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지르는 환자들이 종종 계십니다. 분명히 저랑은 뭐 아 6개월 뒤에 봐요라고 했는데 뭐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충격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많은 문헌 검색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팁은 저희가 뭐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것보다는 쓰거나 그다음에 말을 같이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고요. 손으로 끄적끄적 쓰는 것보다는 이 컴퓨터라이즈드 뭔가 좀 장 정리된 걸 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환자들은 이 기술이 조금 가미가 되면은 조금 더 반응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테마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특히 저희 제가 있는 천안은 워낙 고령 환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의사항을 주의해서 듣는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닦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잘 닦았죠? 라고 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약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드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사항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만화로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단국대학교 치주과 요건 제가 마크를 지어놨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 병원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시면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으로 아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이제 저희 저작권 표시만 해놨으니까 그것만 지우지 않아주시면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하나 사용하고 있는 거는 환자들 수술 후에 정신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주의사항도 편하게 전달을 하고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미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 링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맞게 술자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링크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까먹었을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의사항과 그리고 자기 술자가 직접 나오는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주의사항을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은 유튜브 통해가지고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툴은 환자분들이 컴퓨터라이즈 된 툴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이패드 같은 거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페리오돈탈 차트 온라인.com이라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가입 없이 그냥 바로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패드 상에서 이 환자한테 체크를 해가지고 프로빙 하는 것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물론 모든 환자한테 다 쓸 수는 없고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학술적인 게 먹힐 것 같다라는 분한테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체크해 주시면 임플란트로 바뀌고요. 프로빙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쫙 그려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요거 이제 플락 하이진 인덱스 같은 거 기록해 놨다가 뭐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다시 보여주면서 역시 오른쪽 위가 늘 안 되시네요. 하악 설측이 늘 안 되시네요. 라고 설명하면은 SPT 하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툴은 perio/tools.com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재밌는 툴입니다. 보시면은 환자의 연령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별로 2포인트, 4포인트, 6포인트 할지를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뭐 꼭 굳이 고지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쫙 한번 훑은 다음에 제가 숫자를 착착착 넣어주죠. 알베올라 본로스, 담배를 태우는지,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BOP가 몇 군데나 있었는지, 알베올라 본로스가 대략 몇 밀리 정도인지만 해주면은 이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자가 페리오가 안 좋은 거고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페리오 리스크는 하이다. 3개월만에 한 번씩 오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내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만으로는 환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환자가 치과를 두려워하면은 그 어떤 교육도 어렵습니다. 환자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어요. 일단은 두려워하는 환자가 첫 단계입니다. 딜리버리티브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의지를 갖는 단계고요. 의지를 갖는 단계에서 하자라고 하는 임플레멘탈 단계로 가는 두 단계를 거쳐야 결국은 환자가 재내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when, where, how를 구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뭐 다이어트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논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는 환자분한테 양치질 잘하세요라는 모호한 메시지를 주지 말고 자 매일 저녁 치아를 닦으실 때 화장실 거울 앞에서 치실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에게 when, where, how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2단계에서 1로 넘어가고 실현할 확률이 더 많다. 실제 논문 결과에서도 거의 2배 이상 환자가 실천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 SPT에 있어서는 그것이 키포인트다. 그리고 로스보다는 게인 프레임 된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천안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안서우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동영상이 좀 깨졌는데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치과 의사가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의 이제 치아를 발치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이 9살인데 매일 지금 치아를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내 최초로 제가 드론을 이용한 발치를 시행을 할 건데 새로운 툴이나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마인드셋으로 그냥 그런 거 나왔나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시면은 훨씬 임상이 좀 다채로워지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강의 내용과 동영상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JC 파크랜드에 다 올려두었고요. 오늘 강의한 것도 동영상을 제가 받아서 여기다가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혹시 뭐 필기하다가 놓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이었는데 진짜 재미없는 주제였는데 그래도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